따다다따따 배경을 좀 바꿔봤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게 제 방이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쪽 배경을 제 PC 쪽으로 돌렸습니다. 앞으로 예전에 봤던 그 배경은 그리울 거예요.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갤럭시 S20를 구매해서 2주 동안 사용을 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야 되는 이유 3가지,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 6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갤럭시 S20 사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카메라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갤럭시 S20 카메라는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좋아진 부분은 화질, 저조도의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손떨방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메라 테스트를 한 걸 보여드렸죠. 노트10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졌고요. 특별히 짐벌을 구매할 필요가 없을 수준입니다. 저조도에서 살짝 잔떨림이 있긴 하지만 그 외 모든 부분을 만족시켜줬고요. 간단하게 브이로그 찍으실 분들은 갤럭시 S20만으로 충분히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뭐 소니, 캐논, 뭐 니콘 등등에서 1인치 센서의 똑딱이 카메라들은 이제는 설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 더 낫긴 하지만 보급형 카메라들이 설 자리가 좀 많이 없어졌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럼 두 번째, 가볍다. 이게 무슨 장점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스마트폰의 무게는 생활에 밀접한 장단점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200g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188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0는 163g이에요 각각 한 20g씩 차이가 나고요. 그 20g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뭐 누워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거나 여름철 가벼운 옷차림에 휴대를 한다든지 그 20g이 주는 차이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갤럭시 S20의 화면 크기는 6.2인치입니다 6.2인치에 163g은 거의 뭐 기적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가장 경쟁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11은 6.1인치에 194g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인치에 188g 그리고 이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10과 비교해도 6.1인치에 157g이었거든요 근데 배터리 용량을 600mAh나 늘리고 화면 크기를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6g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외계인을 때려잡았다고 봐도 될 만큼 내부 설계라든지 경량화에 크게 신경 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 바로 120Hz의 주사율입니다. 처음에 써보시면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걸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60Hz를 써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체감이 상당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0Hz 뽕을 맞고 난 뒤부터는 60Hz는 쓰기가 싫어요. 물론 뭐 사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120Hz의 주사율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하루빨리 지원하는 게임들이 생겨서 120Hz 뽕을 물씬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0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5G입니다. 네, 이번에도 LTE 모델이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저는 5G 요금제를 노트 10 때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5G라고 해서 LTE보다 훨씬 좋다, 뭐 더 빨라졌다 이런 게 체감이 전혀 안 됩니다. 실생활을 할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요금제가 딱 나올 때 느껴져요. 아, 내가 5G 쓰고 있구나. 이번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S20는 반쪽짜리 5G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28GHz 밀리미터 웨이브 기능이 빠진 거죠. 그리고 삼성의 루머에 의하면 노트20부터 28GHz 안테나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가독이 중간에 보여주기식 5G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갤럭시 S20는 차라리 LTE 모델을 출시해서 가격을 낮추고 요금제도 낮은 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 뭐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건 이해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가 단합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SKT가 협찬을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단점은 뭐 간단한 건데요, 배터리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번 갤럭시 S20는 4000mAh의 굉장히 큰
배터리 용량이 탑재되었습니다.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노트9에 비하면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5G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지도 않은 5G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0Hz를 꺼놓지 않고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을 사면 그런 기술들을 느끼기 위해서 사잖아요. 근데 배터리 때문에 120Hz를 끄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20Hz를 켜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반나절을 사용하면 배터리를 충전해 줘야 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어떤 분들은 배터리 효율이 더 좋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 삼성의 과대 광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과대 광고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단적인 예로 광고에 나오는 기능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갤럭시 S20부터 사용 가능한 8K 동영상 좋지 않습니다. 4K 영상에 비하면 손떨방 기능도 제대로 구동이 안 되고요. AF도 부정확합니다.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8K는 아직 시기상조, 이것도 보여주기식 기능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미래의 기능을 빨리빨리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이 광고할 때 AK를 강조하기보다는 손떨방이 더 좋아졌다, 혹은 뭐 프로세서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모습들을 좀 광고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100배 줌, 30배 줌 이런 것들을 많이 광고했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20는 30배 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네,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죠. 광학 줌이에요. 실생활에 쓸 일이 없습니다. 저기 멀리 뭐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있는 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100배 줌을 활용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 100배 줌, 30배 줌을 촬영했을 때 결과물을 어디에 쓸지 쓸데가 없어요, 사실. 삼성의 기술자들이 노력한 거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뭐 실생활에 이게 유용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까지 제가 2주 동안 빡세게 사용해본 갤럭시 S20 실사용 후기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